크리스티 클락 수상은 수상 취임 후 약속해왔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BC주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침체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클락 수상은 BC주를 아시아 태평양 무역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아시아 시장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프린스 루퍼트 항 확장 공사에 주정부가 1,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로 자원 수송 능력을 늘리기 위한 개발에는 BC주 정부 외에도 캐나다 정부가 1,500만 달러, CN철도와 항구관리공단이 각각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총 9천만 달러가 투자됩니다. 따라서 BC주 정부는 개발 사업에 570명 고용이 발생하고 완공 후에도 일자리 4천 건이 추가 발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락 수상은 19일 BC주 투어를 시작해 프린스 루퍼트와 키티메트 빌리지, 그리고 캥루스와 써리를 방문하고 목요일에 있을 밴쿠버 상공회의소 오천에서의 연설로 그 투어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자유당 관계자는 이번 투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별로 1년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클락 수상이 강조해온 세 가지 주제, 제품의 활발한 시장 진출, 신규 시장 개척, 그리고 사업체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수행,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